택배 왔어요. 네, 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 자, 박스가 좀 사이즈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란 뜻이겠죠. 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END 끝. 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온라인몰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편집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우드입니다. 우! 다 딱 봐도 그냥 캠핑과 관련 있는 제품들인데요.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시에라 컵이에요. 500ml고 별 다를 거 없는 일반 오리지널 시에라 컵이고요. 사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라면 반 개 정도 되겠다. 밥 한 공기 정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저거예요. 기름 같은 거, 연료 같은 거 넣는 통이고,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식용유나 파기름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쓰긴 하시던데 한번 꺼내볼게요. 카키색과 투명한 색이 들어있는데 118ml라고 써 있고요. 두 개 같은 사이즈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예, 미제 감성이네요. 네, 미제 감성입니다. 다음은 네이버후드 캐리 엘 파우치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게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려고 사실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방수는 될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저 유튜브 가시면 그 이런 네이버 제품만 따로 잘 리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거. PVC 소재니까 당연히 뭐 방수가 될 거고요. 295mm 곱하기 250mm. 그러니까 사이즈 참고하시고, 그냥 봤을 때는 그 크리넥스 티슈 한 면 정도 사이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이버드 파우치입니다. 다음은 짠! 스트롤 앤 러게지 올리브 드랍. 네, 이번 2020년 헬리녹스와 네이버의 콜라보레이션, 그 메인 컬러도 올리브 드랍이었잖아요. 거기에 맞춰갖고, 네, 이렇게 올리브 드랍 컬러로 되어 있고요. 힙색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매는 그거고요. 집업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안에 또 벨크로가 또 되어 있는데, 이거 뜯으면은 이중으로 또 포켓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포켓은 없습니다. 내부에만 벨크로 되어 있어서 안에 한쪽 더 포켓이 있고, 저는 보통 이거를 이렇게 허리에도 멜 때가 있는데 크로스로 가슴에다가도 이제 많이 메고 다니거든요. 사이즈는 대략 한 가로 30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이 정도면 한 뭐 한 15cm 정도, 폭 또한 10cm 이 정도, 눈대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스카치라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네이버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드 이 로고는 스카치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사진을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박스가 또 나왔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다시, 둘, 셋, 짜잔. 아, 이것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클락스입니다. 근데 클락스가 네이버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클락스 아시죠? 예. 요즘에 또 다시 유행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왈라비. 클락스는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죽 팩 이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드의 로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고어텍스. 우리 캠퍼들이 사랑하는, 네, 고어텍스고요. 바닥은 비브람입니다. 그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어텍스는 뭐 웬만한 스포츠 브랜드나 뭐 등산 뭐 이런 캠핑 옷 소재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이고요. 이게 이제 비는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안에서 땀이나 수증기는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 구멍이 엄청나게 작은데 빗물이 못 들어올 정도야. 수증기나 땀은 또 내보내.
그러니까 방수가 되면서 방수 방품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습한 것들을 바깥으로 빼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소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리고 비브람은 이태리에 그 비브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시작되면서부터 원래 예전에는 고무 안에다가 그 쇠 그런 거 막 무겁게 해가지고 등산 다니거나 막 했는데 이 비브람이 생겨나면서 웬만한 좋은 신발들의 밑바닥은 다 비브람이고, 제가 예전에 그 르메르 신발 새로 샀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 사면은 밑창 작업하러 간다고. 그때 되는 바닥도 다 비브람이에요. 그래서 명품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비브람 창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비브람과 고아텍스가 클락스와 만났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패션도 패션이지만 캠핑 갈 때 캠핑 아이템으로 제가 이걸 구매한 거예요. 사실 저 원래 또 클락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집에 있는 클락스를 좀 갖고 와볼게요. 저는 진짜 클락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같은 그런 디자인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제 창이, 원래는 클락스는 이렇게 생고무를 쓰는데 요게 이제 비브람 창이 들어간 거고, 여기도 클락스 왈라비 보면은 클락스 왈라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페셜로 나왔던 송치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 신발 브랜드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엄마 쫄라가지고 신발을 샀어요. 그게 바로 이 신발입니다. 와,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땐가 고1 땐가 23년 된 건데, 밑창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얘는 거의 달아 없어지려고 해. 그래도 아직 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달아가지고 보이시죠?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신으면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춤출 때 형들한테 야 너는 무슨 효도 신발을 신고 다니냐고, 어? 너 댄서가 왜 그런 신발 신고 다니냐고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들이 패션을 아니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진짜 이거 많이 신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던 클락을 아직도 신고 다니고 있고요. 네, 이렇게 원래 저는 클락스 매니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네이버우드와 멋진 작업물들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하니 이거를 안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한번 클락들을 보여드렸고요. 신어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르메를 샀을 때 안 맞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억지로 구겨놓고. 지금은 잘 신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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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우! 네, 기가 막힙니다. 딱 맞네요. 어? 뻥이로. 자, 일단 한번. 오, 고아텍스니까 캠핑 갈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예쁘죠? 고아텍스와 비브람창이 나를 지켜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 갈 때 이렇게 친구들 오랜만에 만약에 캠핑 가면은 다 어 나 캠핑 갔다 올게. 야 뭐 신발 있던 거야? 있던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어 옷 아니 있던 거야? 아니야 있던 거야. 아니 있던 거야. 깨 어 그냥 캠핑이 아니더라도 그냥 미팅 같은 거 평상시에도 다닐 때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 어 신발 아 있던 거예요. 네. 미팅하러 왔습니다. 오 신발 새로 사셨나봐요. 아 있던 거예요. 네 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쁘죠? 전화기를 여기 넣어놓고 전화가 오면은 따라라. 어? 어 이거 지퍼가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아 어이 어이 어 됐다. 어 여보세요? 어 아니야? 어? 아 이딴 괜찮죠? 해가지고 저 잠깐 미팅 좀 갔다 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럼요. 이딴 거예요. 네 이딴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캠핑 갔을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 잊어먹는 만한 것들. 지갑이나 뭐 렌즈 끼시는 분들은 렌즈 통이나 뭐 손톱깎이, 발톱깎이 필요한 거, 면봉 이런 것들, 비상약 이런 것도 여기다 넣으면 싹 좋아요. 이거는 아 이건 좀 오바다. 그죠?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투머치고 이것만 들고 지갑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아 근데 약간 이거 알죠? 너무 이렇게 보이면 약간 좀 멋없는 거. 이렇게 반대로 들고 다니다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보여주는 안녕하세요 네? 어 이렇게 네. 뭔가 너무 자세히 보여주면 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약간 좀 안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게 하고 여기서 보일 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보여주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대놓고 나 네이버에 그러면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제가 모아볼게요. 오늘 구매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언박싱한 택배 왔어요 제품은
네이버드와 클라우스가 콜라보레이션한 왈라비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료통, 시에라컵, 파우치, 백 이렇게예요. 이렇게 해서 가격이 거의 안 나와 있네? 까먹었는데 얼마인지? 여러분 엔드 들어가시면 어차피 이 제품 다 있으니까 들어가셔갖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핑 소품이에요. 여러분 캠핑 갈 때 이 룩하고 잘 매칭해 보세요. 제가 앞으로 캠핑에서 이거 많이 써볼게. 여러분들도 엔드 사이트 들어가시면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택배 왔어요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오늘 저의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그것과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과 필름.